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웹사이트 가봐야지. 따따따.점 주소 입력하고 잉? 접속 불가? 뭐가 어떻게 된 거지? 아, 안녕하세요. 글쎄요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 가려고 하는데 계속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 있죠? 혹시 인터넷을 사용하다 차단된 웹사이트를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? 커피숍이나 학교, 집 또는 공원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특정 사이트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나만 그런가? 내가 정상인가? 혹시 내가 인터넷 망가뜨린 거 아니야? 그럴 때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지 물어도 봤지만 그래도 답변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? 걱정 마세요. 허딕트가 있잖아요. 특정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때 허딕트 웹사이트에 가셔서 신고를 하세요. 허딕트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사이트가 어디, 언제,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차단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. 또한 특정 사이트의 접속 현황이 날짜별로 어떤지, 어떤 사이트가 제일 접속하기 힘든지,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요. 모두 허딕트.org에서 가능하다고요. 더 편리한 사용을 위해 브라우저에 플러긴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. 허딕트에서 정보를 공유하면 전 세계의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와 함께 인터넷의 접속 현황을 알 수 있다고요. 허딕트.org 대중의 지혜를 모읍시다.